이거는 아까 보였던 꽈배기 차트였고요. 이거는 만약에 옷을 뜬다던가 이렇게 직사각으로 된 편물을 뜰때요 무늬대로 뜨면 되는데, 저는 지금 원통으로 모자뜨기를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꽈배기 같은 경우는 옆의 코랑 계속 연결이 되면서 뭐 만났다가 떨어졌다가 또 다시 만나기도 하고, 그래서 이게 편물이 이렇게 직사각일 때는 이대로 하시면 되는데, 원통으로 뜰 때는 옆의 코와 계속 연결이 돼야 돼요. 그래서 차트가 이런 식으로, 요 차트와 비교해 보시면, 얘는 그냥 직사각이죠. 그런데 요 차트를 보시면 옆으로 계단처럼 삐죽삐죽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원통으로 뜨는 모자 도안들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, 도안에 설명은 적혀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뜨냐면, 제가 지금 떠야 할 부분이 어디냐면, 이제 여기 꽈배기 여기까지 했고, 여기 거죠. 이렇게 여기까지 했고, 여기 한단 떴고, 요거를 떠야 되는데, 보시면 여기 두 칸이 오른쪽으로 밀려 있어요. 그래서 모자를 지금 원통으로 뜨는데, 맨 처음에 시작한 코가 있겠죠. 시작한 중심 코가 있죠. 중심 코, 여기 요 부분에서 시작을 했는데, 여기가 시작 코였는데, 지금 이 무늬를 뜨려면 겉뜨기 두 개, 안뜨기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. 그러면은 얘두 개를 미리 뜨고, 얘두 개를 그냥 미리 뜨고,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, 원래는 여기가 시작점이에요. 원래는 여기가 시작점이에요. 원래는 여기가 시작점인데, 마지막 두 코를 뜨지 않아요. 마지막 두 코를 뜨지 않아요. 이게 원통이기 때문에 시작 지점을 표시해 놓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뜨기 하실 때는 시작 지점을 꼭 표시해 놓고 뜨세요. 이렇게 해서 원래는 여기까지 떠야 되거든요. 한 단이 다 떠지려면 여기까지 떠야 되는데, 마지막 두 코를 뜨지 않아요. 이렇게 마지막 두 코를 여기 튀어나온 코스만큼은 뜨지 않아요. 그리고 요네 개를 묶어서 뜨시면 돼요. 그러니까 뜨지 않은 안뜨기 두 개, 다음이 겉뜨기 두 개, 요두 개를 꽈배기를 뜨시면 돼요.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안뜨기 두 개가 밑으로 가고, 겉뜨기 두 개가 뒤에 있는 겉뜨기 두 개가 위로 올라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안뜨기 두 개, 겉뜨기 두 개면 뒤에 있는 두 코가 앞으로 오도록 바늘을 앞으로 찔러서 앞의 안뜨기를 왼쪽 바늘로 옮기고, 다시 겉뜨기 두 개로 옮겨서 겉뜨기 두개 뜨고, 안뜨기 두개 뜨고, 그다음에 다음 네 코는 요걸 뜨시면 되죠. 겉뜨기 두 개, 안뜨기 두 개를 교차. 이번에는 안뜨기 두 개가 밑으로 깔려요. 겉뜨기 두 개, 안뜨기 두 개, 이렇게를 교차할 건데, 안뜨기 두 개가 밑으로 깔리니까 뒤로, 뒤에서 빼서 이렇게 끼워서 교차시켜서 다시 왼쪽 바늘로 옮긴 다음에, 지금 안뜨기 두 개죠? 안뜨기 두개 뜨고, 그다음에 실 뒤로 보내서 겉뜨기 두 개. 이렇게 뜨면 돼요.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뜬 상태예요. 그러면 안뜨기 두개 뜨고 다음 꽈배기들을 진행하면 되겠죠? 그래서 그 다음 단은 코스를 이동하지 않고, 코를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뜨고, 그 다음 단에서는 또 마지막 한 코를 뜨지 않고 교차뜨기 뜨고,
한 단은 그대로 뜨고 그 다음 단에서는 마지막 두 코를 뜨지 않고 교차뜨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사선. 차트만 보면은 이게 사선으로 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네, 그렇지 않아요. 그래서 혹시나 뜨개책을 보실 때 이런 식으로 차트가 표시되어 있으면 코의 중심 위치를, 시작 위치를 이렇게 해당되는 칸만큼 옮기라는 뜻입니다. 이렇게 해서 이 모자를 뜨실 수가 있어요.